안녕하세요. 막 다섯 번 했다 다섯 번. 대박 죄짐이야 대박. 방송 사고 나면 대박 난대요. 응, 대박 나기를. 여러분들도 대박 나고 나도 대박 나고. 안녕하세요. 안산마 진천의 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이 끝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좋아요. 날씨는 모르겠는데 일단 8월은 끝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 전 아직도 더워요. 살 빼. 나 근데 이 말 하고 싶어. 사람들 저기 전라도 아니에요. 이 말투 때문에 뭐 씨. 좌파냐 우파냐 막 그러는데 저 전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할매가 전라도 사투리를 써서 그러지 전라도 아니에요. 자, 9월 이제 자축인묘를 해갖고 짓띠부터 가야죠. 자, 26 병자생분들 9월 한 달도 괜찮아요. 8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자생분들도 시험운이나 아니면 취직운이나 9월 달에는 8월 달보다 더더욱 좋습니다. 26분들도 괜찮으니까 9월 한 달도 이 천혜암의 말을 듣고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8 지띠분들은 9월 달은 괜찮아. 이 갑자생분들도 괜찮아요. 9월 한 달 괜찮은데, 근데 직장에서나 시비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흐르면 괜찮으니까 38 갑자생분들도 잠시 시끄러운 게 있을 뿐인데 그것만 잘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시운 임자생분들도 괜찮고, 임자생분들은 9월달에 들어서 뭐 집을 이사하든가 이동하는 것도 괜찮아요. 9월달에는 원래 가을 애들 이사 많이 하지, 봄하고 집을 이사해야 된다는 둥 그래도 괜찮아. 9월달도 괜찮으니까 시은산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경자생분들 지띠는 대부분 괜찮아요. 9월 한 달 무탈하게 넘어가요. 누가 옆에서 시비를 붙여도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흐르면 무탈하게 넘어가는 9월 한 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경자생분들은 좀 건강검진이나 건강에 좀 유의를 하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늘상 걸리는 감기라도 몸살이라도 잘 관리를 하셔야 돼, 9월 한 달은. 그리고 경자생분들, 임자생분들, 갑자생분들, 병자생분들 9월 한 달도 화이팅. 그리고 그 다음에 소띠? 자, 25 정축생분들 취업이나 그런 게 잘 안 돼서 힘들었을 거야. 근데 8월 달에 이렇구저렇고 이력서를 여도 좋은 소식이 없고 했을 건데 9월 달에는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돼. 그러니까 취업이나 어디 직장 들어갈 때 기대를 해보셔도 되고, 37 울축생분들도 운기가 발동하면서 제일 안 좋아. 37 정축생분들 9월 달에 이동 변동수가 있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날쌈제가 발동을 한다 그러죠. 완전히 치고 나간다 그래. 9월 한 달은 그냥 조용조용하게 넘어가라. 39 개축생분들도, 개축생분들은 초반에 날쌈제 쳤기 때문에 이 찬바람 불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49 개축생분들 힘들었다 애썼다, 9월 달부터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튀어. 숨통이 튀면서 점점점 낮아요. 자, 신축생분들 61 한갑인 사람도 있잖아. 한갑을 하잖아. 한갑을 하시는데 웬만해서는 한갑 9월달에 생일이신 분들도 한갑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식구들하고 먹는 거에 탈이 난다. 한갑은 되게 큰 잔치잖아요, 집안. 그치. 근데도 못 모여요? 모이지 말고 그냥 식구들끼리 단촐하게. 9월 한 달은 그렇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신경 좀 써라. 뭐 건강이나 없는 말도 다 내 탓으로 돌아오는 9월 한 달이 될 거야. 없는 일도. 그러니까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행동거지에 좀 한 달 동안은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범띠분들 24 무인생 근심 걱정은 9월 한 달로 마무리를 하세요. 아직 20대라 초년생들이잖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들어도 치사해도
그냥 꼭 참고 9월 한 달은 버텨. 그러면은 괜찮아요. 고로 이 구설 그런 거 조심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시비 붙지 말고. 36 병인생분들 괜찮아. 이번 한 달도. 이번 한 달도 괜찮고 그냥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고 어? 무탈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도 병인생분들은 재수는 있다 이거야. 한 달 동안. 재수는 있고 그래도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래요. 자, 48 갑인생분들. 48 갑인생분들도 괜찮아. 9월 달은 48분들은 갑인생분들은 이 안 좋은 곳 있잖아. 뭐 상가집이나 그런 거는 좀 9월 한 달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생일달로 보면은 저 하겠지만은 그래도 갑인생분들이 9월달은 그래도 이 9월달이면 가을이잖아. 네. 가을인데 이 갑인생분들은 유독 9월달에 그런 걸 많이 타. 핵곡식이 나오고 할 때 그런 걸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안 좋은 데는 이왕이면은 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60세 이민생분들 괜찮아요. 9월 한 달은 그래도 괜찮게 무탈하게 넘어갑니다. 내가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나? 자, 23살 김효생분들 그냥 괜찮아. 친구들하고 많이 놀고 어 추억 쌓고 9월 한 달 그러면 괜찮아요. 35 정묘생분들도 괜찮아요. 9월 한 달도 무탈해요. 8월 달처럼 무탈하게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어차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설이 생기는 거고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설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세요. 47 을묘생분들 계절이 바뀌면서 이제 가을이잖아. 을묘생분들 운기가 확 바뀐다 그러면 돼요. 음과 양이 바뀌듯이. 그렇기 때문에 9월달 너무너무 좋아. 운기가 이제는 꽉 들어찬다 이거지. 9월달부터 이제 바뀌면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으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9월 한 달도 그냥 조용조용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시은아오 개묘생분들 9수에 죽어라 했는데 9월달부터는 그래도 8월달보다 더 낫고 9월달이 지나면 또 10월달이 더 낫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좋은 날만 있겠지 하고 살아가시면 돼. 59살 분들 9시에 딱 걸린 게 이제 슬슬 풀린다 이거예요. 71 신묘생 분들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은 좀 많이 챙기시고 그러시면 돼요. 자, 22살 경진생 괜찮아. 이번 한 달도 괜찮아. 근데 9월 달에 좋은 소식 오겠다 경진생 분들. 22살이요? 그 무진생분들도 이왕이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9월 한 달은 좀 참고 넘어가세요. 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시면 괜찮아요. 병진생분들도 괜찮습니다. 46. 원래 찬바람 불 때부터 이제 가을쯤에는 이 운기가 발동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힘들었던 게 8월 달도 무탈하게 넘어갑니다. 갑진생 분들도 괜찮아요. 일단 용띠들 78 갑진생 분들 70 임진생 분들 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 하는 거 입설 구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78분은 문서운이 있어요. 갑진생 분들 그러니까 뭐 이 문서를 잡을 일 있고 하면은 그거를 꼼꼼하게 잘 따져서 문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1 뱀띠 21 신사생분들 애기들도 괜찮아요. 뭐 이래저래 고민할 거 없이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사생분들 9월 한 달은 좀 조심하세요. 차 사고 운전 조심하고 뭐든지 조심 9월 한 달 33세 기사생분들 45 정사생분들 괜찮습니다. 9월 한 달도 무탈하게 넘어갑니다. 무탈하게 넘어가고 이동변동수가 드니까 그 이동변동수를 잘 활용을 하면 괜찮습니다. 57 을사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 하지 마시고 힘든 거를 이제 좋다 그 말이 나오는 달이 될 거야. 이제 좀 풀린다? 69 개사생분들 건강해.
많이 신경 좀 쓰세요. 9월 한 달도 건강에 많이 신경 쓰세요.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여러분들 9월 한 달도 화이팅 하시고 이 천혜암이 재수 드릴게요. 복 받아라.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여섯 띠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 중에 네. 가장 좋은 띠가 있다면 어떤 띠가 있을까요? 쥐띠. 쥐띠, 토끼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실 분들은 소띠분들. 소띠분들하고 범띠분들도 초. 그러니까 30대에서 그 밑으로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네. 다음. 네. 그 시간에는 다음 여섯 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